국산차 1년 보증, 굿모닝 총각들 유인나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70 소개해드릴 건데 지금 매물조회 해보니까 110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신규 매물만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차, 이 차 지금 상품화 진행 중이에요. 21년식이고 주행거리 7만 2천 키로, 판매가격이 4,390만 원입니다. 이 차 옵션이 지금 너무 좋은데 파퓰러 패키지, 파노라마 선루프, 시그니처 디자인까지 21인치 타이어 휠에 빌트임 이런 옵션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사고 없고 교체는 프론트 핸더, 도어 단순 교체는 한 건 있어요. 외판부이라 뭐 이건 괜찮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하고 미세 누유도 없어요.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쉬운데 이 차 상품화 끝나면 더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겠죠? 옵션 좋은 차였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두 번째 차 22년식이고 주행거리 3만 6천 키로, 판매가격 4,290만 원이에요. 역시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외부 모습이 깨끗하진 못해요. 시트 컨디션이 좋네요. 색상도 이쁘고 블랙박스, 뒷좌석에 열선 시트, 선루프 포함되어 있고 트렁크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그리고 반자율 주행도 가능합니다. 전자 파킹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네요. 다음 차 보실게요. 세 번째 차 21년식이고 주행거리 2만 3천 키로, 판매가격 4,890만 원입니다. 회색 차량이에요.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이력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고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누유도 없습니다. 21년식의 주행거리가 좋네요. 2만 3천 키로, 판매가격이 4,890만 원. 외부 컨디션 좋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내비게이션, 뒤 시트도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이런 옵션들,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내부 컨디션도 너무 좋고 이 차량 어떠실까요? 주행거리나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차 보실게요. 자, 21년식이고 주행거리 2만 2천 키로, 판매가격 4,190만 원. 이 차도 일단 좋습니다. 가격과 주행거리, 성능 점검 봐야죠. 용도 이력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후드, 여기 앞에 후드 교체는 한 건 있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누유 없네요. 차 좋은데요. 일단 외관 너무 깨끗합니다. 내부도 시트 컨디션 좋고 내부도 깨끗하고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타이어 트레드도 남아있네요. 전동 트렁크, 뒷좌석에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이런 옵션들 있습니다. 19인치 휠에 병적 관리된 차량이었습니다. 자, 다음 차. 24년식입니다. 23년 8월에 등록되어 있지만 연식은 24년식이에요.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용도 이력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고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누유 없습니다. 차량은 거의 신차네요. 이 정도면 신차급이고 내부 옵션으로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 내부 시트도 깨끗해요.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어요. 어라운드 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사각지대 카메라, 전동 트렁크,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옵션, 전자 파킹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 보실게요. 21년식이고 주행거리 14,000km, 판매가격 4,499만 원이에요. 보험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누유도 네요. 회색 차량이에요. 내부 시트도 컨디션 너무 좋아요.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뒷좌석 열선 시트, 드라이브 보조 시스템,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 듀얼 선루프,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이런 옵션들 탑재되어 있네요. 21년식에 14,000km, 주행거리가 좋아요. 가격도 이 정도면 좋은데, 엑시콘 패키지까지 추가되어 있어요. 회색 차량인 건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23년식이고 주행거리 11,000km, 판매가격 5,590만원. 외부 상태도 너무 깨끗하네요. 정량점검 살펴보면 사고 없고 수리 없어요.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누유도 없습니다. 흰색 차량이고 주행거리도 짧아요. 23년식에 5,590만원. 내부 시트가 빨간색이에요. 강렬합니다.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어요. 메모리 시트, 트렁크, 듀얼 선루프, 전동 트렁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차량 옵션도 너무 좋습니다. 하이테크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옵션은 말할 거 없네요. 21년식이고 주행거리 47,000km, 판매가격 5,090만원입니다.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이력 없어요. 사고가 있네요. 이 차는 사고가 있고 도어는 단순 교체고 리어 휀다. 외판 부위이긴 해요. 근데 사고가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는 양호, 미세 누유는 없습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47,000km 21년식. 내부 상태 한번 볼까요? 시트 컨디션도 좋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전자율 주행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시트 상태도 좋습니다. 메모리 시트 옵션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선루프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차 보실게요. 자, 이번 차량 역시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몇 장 없습니다. 여성 1인 신조고 비흡연 차량이어서 차는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사이드 스텝 옵션 들어가 있고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교체 없고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누유도 없어요. 차량 관리는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21년식에 주행거리 30,000km, 가격도 4,350만원이면 차는 너무 좋아요. 사진을 지금 조금 볼 수 없는 게 아쉽네요. 다음 차 볼게요. 22년식이고 주행거리 8,300km, 판매가격 4,810만원입니다. 역시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몇 장 없습니다. 빨간색 시트고 내비게이션, 전자 파킹 브레이크, 메모리 시트, 전동 트렁크 이런 모습인데 성능 점검 한번 볼게요. 용도 변경 이력 없고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깨끗해요. 세부 상태 양호, 미세 누유 없네요. 상품화 완료되었다고 써져 있는데 지금 사진은 교체가 안 되어 있어요. 1인 신조 보험도 영원, 렌트 없고 스포츠 패키지에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 차 21년식이고 주행거리 10,000km, 판매가격 5,549만원. 성능점검 살펴보면 용도변경 이력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고 내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용도 이력 없고 파퓰러 패키지 포함되어 있고 4륜구동 차량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패키지 렉시콘 사운드까지 옵션이 어마어마합니다. 내부 시트 깨끗하고 메모리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내비게이션 내부 상태도 깨끗해요.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네요. 어라운드 뷰에 차량 옵션 상태도 좋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반자율 주행 가능합니다. 여러 옵션이 있는 컨디션 좋은 차, 검정색 차량이고요. 5,549만원,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차. 21년식이고 주행거리 31,000km, 판매가격 5,590만원. 성능 점검부터 볼게요. 용도 변경 이력 없어요. 사고 없고 교체 없고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 없네요. 1인 신조로 완전 무사고 차량, 청색 차량이에요. 검정색 아니고 청색입니다. 내비게이션, 전자파킹 브레이크, 블랙박스, 듀얼 선루프,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관리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각지대 카메라, 어라운드 뷰. 이런 정도의 컨디션이네요. 미쉐린 타이어의 비흡연 차량. 21년식이고 주행거리 31,000km, 5,590만원. 차량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갔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22년식이고 주행거리 27,000km, 판매가격 4,190만원. 가격 좋네요. 주행거리도 좋습니다. 상품화 전이어서 외관 모습은 깨끗하지 못해요. 성능 점검 봐야죠. 용도 이력 없어요. 사고는 없고 도어 단순 교체건 있습니다.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도 없습니다. 연식과 키로수, 그다음에 가격, 또 흰색 차량이에요. 인기 많은.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데요.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뒷좌석에 열선 시트, 블랙박스, 메모리 시트,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런 옵션 가진 차량이네요. 기본적인 옵션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는 없는데 가격대, 주행거리, 연식 생각하면 전 이 차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차 볼게요. 자, 이 차 마지막 차 할게요. 빨간색 차량이네요. 22년식이고 주행거리 6,000km, 판매가격이 4,290만원. 용도 변경이나 이력 있는지 없습니다. 사고 없고 교체 없어요. 세부상태, 양호, 미세누유도 없는 차입니다. 보험 이력도 없는 1인 신조 차량인데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뒷좌석, 열선 시트, 트렁크 모습이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네요. 반자율 주행도 가능합니다.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 차량이었어요. 마지막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음에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